이 마약인 기미는 꽃잎을 말려서 차로 마셔도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우리 집 마당에 올해는 우선은 요것만 핀 상태예요. 마약 양귀비의 비주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퍼리가 널대대하고요. 키는 한 사람 허리 넘어서까지 오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꽃은 굉장히 이뻐요. 꽃이고 꽃잎은 내장인데 꽃잎이 하나둘씩 떨어지면은 이렇게 중간에 요게 시방이거든요. 재밌는 거는 시방이 어릴 때는 요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요게 이렇게 시방에 딱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이제 꽃잎이 피면서 이 시방이 요렇게 시방 지붕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꽃도 다 지고 나면은 이 시방에 이렇게 곤두 섭니다. 근데 이 시방에 칼집을 넣어서 나온다. 시방은 굉장히 물렁물렁한 상태예요. 뭐가 나왔다 해서 제가 쓸건 아니고요. 오늘은 비교 분석을 위해서 꽃을 자를 생각입니다. 꽃 하나 자르고 대롱에서도 안 나오나? 시방 하나 자르고 꽃봉오리도 하나 자르고 아예 비 온다. 이퍼리 하나 자르고 이퍼리가 크다. 이렇게 잘라도 되냐고요? 어차피 우리 집에서는 그냥 화초로 가꾸는 거라서 잘라도 상관없어요. 많은 꽃 중에 한 포기에 막 꽃봉오리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막 쑥쑥 올라와서 금방 자라는데 꽃이 생각보다 오래 안 가서 그래서 아쉬워요. 꽃은 잎 4개에 시방 있고, 이 마약 시방은, 마약 양귀비 시방은 굉장히 큰 편이에요. 여기 제가 오면서 계양귀비를 따왔거든요. 그래서 계양귀비랑 마약 양귀비랑 비교를 해보려고요. 재밌게. 비교를 밖에서 할까 했는데 오늘 지금 밖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는 계양귀비. 계양귀비는 주황색이에요. 그리고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마약 양귀비. 꽃이 빨간 편이고요. 계양귀비에서 오묘하다 그래야 되나? 어떤 꽃이 예뻐요. 크기 자체도 차이가 나고, 마약 양귀비, 계양귀비. 그리고 마약 양귀비 꽃의 특징은 이렇게 이퍼리 중간에 이렇게 검은색. 이거는 다른 색도 마찬가지예요. 분홍색도 그렇고 보라색도 그렇게 이렇게 꽃잎 중간에 이렇게 짙은 부분이 있는데 반해서 계양귀비는 그냥 요 정도? 이거 말고 다른 계양귀비도 봤는데 그것도 이렇게 마약 양귀비처럼 짙은 부분이 많진 않더라고요. 약간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크기 차이는 요렇고, 보통 흔하게 만나는 거는 주황색인데 가끔 빨간색 계양귀비도 있긴 합니다. 근데 빨간색도 마찬가지로 마약 양귀비처럼 요렇게 폭이 깊진 않고요. 그렇게 이렇게 얕은 요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계양귀비는 솜털이 있어요. 반면에 마약 양귀비도 솜털이 있는데 솜털이 계양귀비처럼 그렇게 자잘한 솜털은 아니고요. 마약 양귀비도 있긴 있습니다. 요거는 마약 양귀비 이파리, 요거는 계양귀비 이파리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마약 양귀비 이파리는 약간 회색이라 그래야 되나? 하얀기가 약간 도는 그런 이파리고 이파리가 굉장히 커요. 그다음에 시방, 요건 마약 양귀비 시방이고 요거는 계양귀비 시방.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마약 양귀비는 시방이 동그랗고 계양귀비는 시방이 도토리 같다. 맞습니다. 맞고요. 이 마약 양귀비 시방은 위에가 이렇게 곤두서요. 뚜껑처럼. 곤두 서는데 계양귀비 시방은 지붕이 없어요. 그리고 계양귀비 시방도 한번 심심하니까 칼집을 넣어보겠습니다. 계양귀비에도 짜니까 뭐가 나오긴 하는데요. 근데 하얀색은 아니고 약간 좀더 어두운 색깔? 네, 확실히 마약 양귀비는 제대로 하얀색이 나오네요. 마약 양귀비는 하얀색, 계양귀비는 약간 어두운 브라운색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나오고 있고요. 동그란 건 마약, 도토리는 계양귀비. 사실 이 마약 양귀비는 유럽에서는 씨 때문에 재배하는 거거든요. 이 양귀비가 익으면은 요 씨가 이제 까맣게 그렇게 깨처럼, 아니 깨보단 작은 모래알처럼 그렇게 까만 모래알보단 약간 큰 그런 상태가 돼요. 요거는 마약 양귀비, 요거는 계양귀비. 뭐 안에 내용은 비슷하네요. 근데 단지 크기에서 크기가 비교가 되죠. 이 계양귀비를 재배해서 그 씨를 취하는 것보다 이 마약 양귀비를 재배해서 씨를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크기 차이에서 엄청나니까. 뭐, 잽도 안 된다. 요거는 계양개비 꽃봉오리. 얘는 마약양개비 봉오리. 이렇게 열면은요, 이렇게 꽃잎이 들어있어요. 얘는 계양개비.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뭘 하려고 그랬지? 아, 이 마약양개비는 지금 다 떨어진 상태인데, 요거면은 꽃잎이 떨어지면은, 요거는 계양개비. 꽃잎이 떨어지면 요 상태로 있다가, 이제 꽃술이 떨어지고, 이 상태로 익으면서 이제 씨가 열리는 거고, 계양개비는 솔직히 뭐 하도 길거리 흔한 꽃이라 사람들이 사실 거들떠도 안 봐요. 먹을 수 있다고는 하던데 먹는 사람도 못 봤고, 이 계양개비를 먹어도 된다 그래서 제가 계양개비 꽃을 먹어봤거든요. 근데 뭐꼭그 꼭꼭 말려진 티셔츠 피는 느낌인데요. 아, 이거 이쁘다. 꼭 꼬깃꼬깃 접어놓은 거핀거 같아요. 계양개비 꽃을 먹어봤는데, 먹어도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는, 어떤 유튜브 보니까 어떤 분은 꼭 콩나물 그거 먹는 맛이라 그러던데, 콩나물, 저는 콩나물까지는 아니었고요. 식감은 나쁘지 않은데, 꽃잎을 한번 먹어볼까요? 그러니까 요 안에 씨반까지 다 먹어서 이제 콩나물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이파리를 먹어보겠습니다. 끝에 약간, 제일 끝에 약간 쓴맛이 약간 도네요. 저의 계양귀비, 마약양귀비 비교는 여기만 하겠습니다. 이 마약양귀비는 꽃잎을 말려서 차로 마셔도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해보지는 않았고요. 혹시 꽃잎에도 마약 성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마약양귀비 꽃잎 먹는 거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냥 마약양귀비는 보는 걸로. 얘는 그냥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예뻐서 보는 것만으로 만족입니다.